뿡이가 러브라이브 재밌다 그랬는데 러브라이브나 봐볼까? 오늘은 라프텔 추천해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러브라이브가 시리즈가 이렇게 많아? 1기, 더스쿨 아이돌 무비, 선샤인 2기, 선샤인 2기, 선샤인 더스쿨 아이돌 무비 오버 더 레인보우. 아, 뿡이가 본게 슈퍼스타다. 와, 환상 게임 그거 아니야? 주작? 야, 존나 많네 근데. 니세코이 이재석이 극찬하던 그 만화. 이거 재밌음? 이거나 볼까? 러브 코미디는 니세코이 이후와 이전으로 나뉜다고 했던 그 만화. 슬라임을 잡으면서 300년 모르는 사이에 레벨 맥스가 되었습니다. 뭔? 템템버린이 보고 오라고 했던 86. 이제 제대로 십덕호가 되는겠네요. 원래 근데 나 만화 보고 이런 거 좋아했어. 근데 요새 하도 볼게 없어가지고 라프텔을 결제했는데 아깝잖아 돈이. 이틀 만에 다 봤어. 3기까지 싹다 봤어. 카구야. 이제 또 다른 거볼게 필요해. 자기 전에 보면 위험한 애인데 다 요리네? 이세계 식당, 식극의 소마. 아, 데스노트나 다시 볼까? 아씨. 데스노트가 진짜 개재밌게 봤었는데 솔직히 이제 좀 약간 기억이 잘안 나.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하게는 메카물은 별로 안 좋아해. 내가 가리는 게 메카물 빼고는 다 괜찮은 거 같은데. 메카물이랑 너무 너무 일본색 짙은 거 말고 좀. 조조 보세요. 조조 재밌음. 조조는 유명하기는 한데 뭔가 내키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. 여기 바키도 있나? 바키도 그림체가 살짝 조조급이잖아. 약간 느낌이. 근데 보다 보면은 그냥 멍 때리고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. 조조도 아마 그 정도 인기 있으면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재밌게 볼 텐데 딱 처음에 이제 재밌어질 때까지 그몇화 보는 게 약간 그게 진입장벽이지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추리물이나 약간 스릴러 약간 그런 쪽 좋아하고. 아니면 앗싸리 그냥 존나 생각 없이 볼수 있는 바키 같은 B급 격투물. 아니면 존나 생각 없이 볼수 있는 그냥 러브 코미디 같은 거, 뭐 카구야 같은 거. 이거 그냥 생각 없이 보면 되잖아 그냥. 경마 별로 관심 없어서 안 보잖아 이거. 우마무스매 난 게임만 했어 그냥. 야구를 제일 많이 본거 같아 만화 중에는. 축구 만화 중에 재밌는 게 있나? 근데 축구는 뭔가 난딱 떠오르는 게 없네. 축구왕 슛돌이는 씨발 그거 본 사람이 그거 약간 축구왕 슛돌이 생방송 본 사람 내 방송에 있지도 않을걸? 저 언제적 만화야? 아 있어? 약간 슛돌이는 약간 살짝 그 세대 아니야? 비디오 세대 아니? 아무도 모르게 주인공이 힘을 숨기는 애니 경계의 저편. 저 능력은 평균치로 해달라고 말했잖아요. 따지는 거 이미 이거? 숏 애니는 혹시 걸파피코 여기 있나? 헐 씨발 있네. 곱빼기까지 있네. 근데 왜 3화까지밖에 없음? 어, 백드림 극장판도 이거 다 사서 볼수 있구나. 어, 신기하다. 타카기양 이것도 많이 이름은 많이 봤는데 이건 뭔 내용이야? 얘가 괴롭히는 거야 얘 이것도? 요새는 여주인공이 남주인공 괴롭히는 게뭐 많이 나오는 건가? 요망하다고? 아니 근데 이 그림체로 요망할 순 없을 것 같은데 뭐지? 근데 요망해? 아 그래? 몇 개까지 있어 이건 또. 아니 씨발 2기 어디감? 그리고 갑자기 1기에서 3기로 건너뛰게 됨? 다다다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꼬맹이도 좋아해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난 어째서. 연상녀의 사랑을 받던 꼬맹이. 디지몬 어드벤처? 와씨 이것도 되게 길구나. 오케이 한 3편 정도 그럼 해서 봐야겠다.